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순관입니다. 8월 20일 목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20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6,346명입니다.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3명이 증가한 총 2,220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16.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연천군을 포함 용인시 234명, 성남시 232명, 부천시 197명 순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어제 연천군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함으로써 경기도 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모두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시군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가평군이 4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양평군 39.6명, 평택시 34.7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1,527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661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8월 20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4개 병원에 583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85.6%인 499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 생활치료센터에는 126명의 확진자가 생활하고 있고, 타 시도 및 외국인을 포함하여 총 625명의 확진자가 도내 의료기관 그리고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93명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24명, 파주 스타벅스 관련 7명, 강남 골드트레인 관련 1명,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4명, 안양시의 분식집 관련 5명, 그리고 기타 지역사회 발생이 48명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4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도내 확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189명이 되었습니다. 8월 11일 해당 교회의 교인이 첫 확진 이후 접촉자 조사 중 확진자들이 추가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콜센터, 직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장례식장, 다른 교회들까지 추가 전파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지만 유행의 확산 범위가 넓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2명과 함께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포천의 연국 중앙교회 교인들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8월 12일에서 13일 구리시 소재 병원의 장례식장 도우미로 근무한 이력이 있어 동기간 접촉한 상주 및 조문객 등에 대한 검사 및 모니터링 중입니다. 8월 19일 18시 기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전수검사 대상 인원은 도내 955명으로 이중 77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182명이 양성 판정을, 55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31명은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 중에서 약 24%의 높은 검사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50명은 검사 대기 중이고, 135명의 명단은 연락 시 검사 거부되거나 연락 두절 상황입니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8월 19일 18시 기준으로 796명이 검사를 받아서 1명 양성 판정을, 577명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218명은 검사 중입니다. 그중 오늘 5명의 추가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8월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8월 8일과 8월 15일 서울 경복궁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 또는 방문하셨거나 주변에 계셨던 도민께서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주실 것과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7명이 증가하여 총 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가 마스크 착용 없이 해당 커피 전문점에 장시간 체류하였는데 환기가 부적절한 등의 이유로 8월 8일 19시부터 20시 사이 그 방문자들이 다수 확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고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약 600여 건 정도의 전수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관련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는 서울 강남 확진자의 접촉자들로 8월 17일부터 격리 중이었으며 8월 14일 우한 등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 후 확진되었습니다. 안양시의 분식집 관련 확진 상황 알려드립니다. 8월 16일 안양시 소재 분식집 근무자의 확진 이후 접촉했던 가족과 동료 등 확진자들이 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5명이 증가하여 총 11명입니다. 해당 분식집 확진자의 자녀가 군포시 스타벅스 3번 이마트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직원 8명을 자가 격리하고 동시간대 방문자 중 유증상자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한 지인이 용인 캐리어비안 베이에 방문한 이력이 있어 8월 18일 동 방문자 중 유증상자가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기타 지역사회 발생 확진 상황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발생한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총 48명입니다. 이 중 8월 19일 확진된 군포시의 발생자는 경기도 의왕시 소재 현대로템 회사의 직원으로 같은 회사에서 기 확진자가 발생해 접촉자를 대상으로 했던 전수검사에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화성 송린초등학교 교직원 및 수원 능실초등학교 교직원인 부부도 8월 19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모두 받았습니다. 화성 송린초등학교 관련해서는 밀접 접촉자 2명을 자가 격리하고 15명을 능동감시 중입니다. 수원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부인은 수원 능실초등학교 교직원이었고 8월 12일 교사회의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원 능실초등학교 관련해서는 접촉자 12명에 대해서 검사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지역사회 발생 48명의 감염원과 추가 접촉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실행하고 있는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병원 간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장 시뮬레이션 훈련을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분당세월대학교병원, 분당소방서에서 합동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중환자 발생 시 정부, 병원, 소방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훈련에는 도 관계자 및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분당소방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참여하였고 민간 연구진 및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훈련 상황은 경기도 안성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중환자가 전날 기도삭간 및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상황이 악화되어 도내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진행되었고 음압 구급차 내 현장 및 이동 동선 전 과정을 실시간 영상을 스트리밍하여 평가자를 점검하고 관련된 분석 및 의견 교류를 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시된 훈련 결과를 토대로 9월 중 코로나19 중환자를 위한 음압 구급차 이송 표준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권고할 계획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대유행까지로도 우려되는 그런 엄중한 상황입니다. 8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치되었습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도민들께서는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 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밀폐, 밀집, 밀접된 곳을 가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 8월 18일부터 별도 해제 기한까지 개인 마스크를 실내 공간에서 의무적으로 착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및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될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8월 수도권 유행의 역학 자료는 한국 사회에 위험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우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확진자는 8월 17일에 53명, 18일에 86명, 그리고 어제인 19일엔 93명이고, 오늘은 13시 기준 71명입니다. 최근 7일간 446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일평균으로 계산하면 64명 수준입니다. 총 강우량보다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인지가 수해의 피해 정도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런 현상들은 의료자원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령층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내 격리 환자의 60세 이상 비율은 8월 16일자 기준 약35% 정도로 계산되었고, 최근 일간 보고에는 그 비율이 40%를 훨씬 상회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금일까지 통계적으로 누적된 확진자 16,000여 명 중에서는 60세 이상 비율이 25% 수준이었습니다. 이 차이만큼의 위험을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을 위중한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 또 다른 말로 얘기 드리면 그만큼 중환자 병상 부족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 때 강조됐던 것처럼 위기가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부디 선한 결과로 되돌아오도록 경기도는 한발 앞서 전략을 설계하고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